옆에 보내. 예수님 오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권능을 받읍시다. 자,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집회마다 이 말씀을 처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순종한다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 뭐 많은 뭐 물질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원하게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창조자를 만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창조자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에서 가서 멸망해서 영원히 지옥을 가기 때문에 창조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2000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장차 창조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장차 천국을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분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를 만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봐도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길이요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좋은 예수의 길을 가는 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그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은 창조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신이요 이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을 창조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라는 것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겁니까? 최초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세상에 보면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행기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초로 거짓말 자기가 누굽니까? 마귀.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최초로 거짓말자이기 때문에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창조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독생자 아들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맸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로 예수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다 세상 신이지 창조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창조자를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따르는 표적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귀신 쫓아내는 걸 굉장히 멸시하고 참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여러분 귀신 안 쫓아내는 게 이상한 거다 그 말이야. 옆에 사람에 이상하게 되지 말자. 자, 예수님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귀신은 아무나 쫓아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권세자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구약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여러 성이 무너지니까 자꾸 거칠게 그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태양이 멈추고 여러 성이 무너지고 엄청난 권능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권세자입니까? 근데 오늘 하늘나라의 권세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 옆에 사람에게 이상해졌다 지금. 하늘나라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꾸 홍해를 가려고 태양을 멈추게 하려고 자꾸 구약을 그리워왔다 그 말이에요. 구약 사람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직접 나를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수많은 선지자가 나를 보게 됐지만 직접 너희 보는 눈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복이 있었습니까? 물론 복이 있었죠. 더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고 많은 권능을 나타냈지만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 될까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되 풍생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적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적을 쫓아내자. 귀신을 쫓아내자. 이 귀신이 우울증과 모든 질병을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도적에 당해서 고통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길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새 방언을 말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맞습니다. 이제 예, 오늘은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치유 사역을 집중할 것이고 내일 오전서부터는 성령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그를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비밀을 말하지 못하니까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면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느냐, 저는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산에 가서 수 없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아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 이렇게 쉬운 거를 모르고 맨날 금식만 했어요 제가. 구약은 금식을 통하여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사역자를 보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지 금식을 통하여 흉악의 결박은 구약이고 신약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식하는 거 배고파요 안 고파? 배고픕니다. 저도 예전에 문제 말씀을 금식하러 갔는데 근데 이 성령을 보시니까 응답이 순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만 해서 능력 받을래요? 그냥 성령 모셔서 능력 받을래? 옆에 사람의 쉬운 쪽으로 합시다.
얼마나 쉬워야 되겠다. 그걸 모르고 노력만 했습니다. 노력. 예, 성령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 돌리겠습니다. 또 믿는 자는 병자의 손을 내면 뭐하리라? 나으리라. 자, 오늘 이런 게 많이 일어날까요? 조금 일어날까? 옆에서는 너무 적게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교회가 병을 고쳐야 되냐? 병자가 많고 의료보험이 병원이 있고 의료보험이 많은데 세상 의사는 당연히 병을 고치고 약을 주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가서 약도 먹어야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의사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의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의사는 예수님으로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의사입니까?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의사가 오늘 병을 많이 고쳐야 못 고쳐? 세상 말로 옆에 사람의 돌파리가 되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하늘나라의 의사는 손을 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병을 고쳐야 되냐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적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의 작은 일을 하지 말고 큰 일만 하자. 그러면 큰 일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자,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큰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열릴 것, 일어날 것입니다. 3장 8절에서 10절 마가복음. 자, 다 같이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주께서 하신 큰일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큰일을 하게 되면 소문이 나서 사람이 몰려오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큰일이 무엇일까요? 이 병 고생하는 자를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큰일이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작은 일을 하지 말고 큰일만 하자. 큰일이 뭡니까?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큰일이 바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병만 고치면 나냐? 여러분, 본인이 병이 한번 걸려봐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신앙도 막 믿음도 내려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일을 안 하게 되면 백성들은 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은 연단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까? 고생이 시작돼요. 고생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예수께서 오는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뭐 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제 중부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곤지시더라. 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됩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보지 않고 가서 고통당하는 곤치는 것이 바로 주께서 하신 큰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병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병은 도적이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연단 받으면 더 연단 받아야 돼. 약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병을 낳고 우리가 연단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통하여 우리 신앙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또 큰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5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대가벌레 전반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이 무덤가에 두 귀신이 있었습니다. 새사를 갖다가 이렇게 매도 또 풀려나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지니까 그 거리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도시를 굉장히 두렵게 한 그 무덤가에 있는 두 귀신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아, 이 사람이 집을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집에서 이미 그냥 내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내 가족에게 주께서 하신 큰 일을 전파라. 그가 가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건 주께서 하신 큰일이요. 큰일이랄 때 세상 사람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이 놀라지 않아요? 지금 놀라요 안 놀라? 스캔들 때문에 놀래. 제 옆에 사람의 세상을 놀라게 하자. 큰 일을 하자. 병을 고치자. 귀신을 쫓아내자.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그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서 계실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꼭 예수님이 회당에서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날도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속으로 또 오늘 병을 고치는가 하고 엿보고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양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무엇일까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다 그 말씀이죠. 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태나면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줄까 바라보는 우리를 보아라. 나에게는 근간 없지만 너희가 줄 것이 있느니 낯설이 있으면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다리에 힘을 얻으며 뛰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또 그들에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몰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을 옥에다 가둬놓습니다. 왜 옥에다 가둬놨냐면은 그 당시에 만약에 율법에 보면은 사람이 병이 있으면은 그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번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병자들을 다 고치니까 제사장에게 아무 번제물도 갖고 오지 않으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두 제자를 옥에다 가둬놓고 그 저녁에 그 제사장의 모든 식구와 모든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모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정이 다 참여하여 누구의 친척들이요? 제사장들의 모든 문정 친척들 다 모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이 부활했다고 또 예수님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결국 또 제사장들이 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큰일 났다. 온 친척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한 말하기를 백성들아 장로들아 들으라 내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분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신 그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무슨 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늘날의 착한 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세상의 구제도 하고 하늘날의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에 착한 일을 등한시하고 세상에 구제만 합니다. 구제. 근데 그거는 세상 종교도 다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하늘날의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이 뭡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착한 일을 하자. 안진뱅을 일으키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역을 할 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근데 전 세계 다녀봐도 이 한국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대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치우치지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안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 그 치우쳤다는 건 뭡니까?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그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게 치우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치우치지 말자. 교회는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2000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거가 그 이름으로 병이 날 때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와 십자의 모든 사건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여러분 속에 병이 나면은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고 부활하신 그 증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의 그 이름이 여러분 속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서는 치우치지 말고 많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니까 백성이 칭송하고 안 일어나니까 백성이 칭송 안 하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는 할 날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우쳤다는 건 안 일어난 게 치우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뭡니까?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 근데 오늘날은 남자들이 별로 안 오고 여자만 옵니다. 여자만. 여기 한번 여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만.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여긴 좀 남자가 좀 많이 온 편이지만 그래도 여자가 많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남자는 논리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게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자는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가까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이 우리 머리로서 크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남자도 병 많고 여자도 병 많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그러십니다. 근데 올라는 기사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남자는 별로 안 오고 남자는 다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서 놀고 있고 여자만 오고 있습니다. 여자만. 자, 우리 다 옆에 사람에게 여자만 오게 하지 말자. 남자 여자가 함께 오게를 하자.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치우쳤답니다. 여자만 오게 하니까는 실상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와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 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거룩한 선자를 통하여 영원전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가 이사 선자에 보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대신 담당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선자를 이루어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선자와 반대가 되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왜 병을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쳤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씻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셨을까요? 이사 선자의 그가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씻담을 하기 위하여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다윗이 이미 부활을 미리 본 거로 그가 음부에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본 거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온천에 가서 명령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며 뭐를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쳐라. 그리고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하고 우리 하는 사역하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맞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벗어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 병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재정과 병의 병. 여러분들이 재정이 안 되고 병이 있으면은 이 믿음이 다 떨어져요. 주님 떠난 사람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들어오는 이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보세요. 오늘도 주님께 병을 고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이 모든 병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머리 아픈 거나 암이나 주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큰 병이고 저거 하지만 주님이 한번 타치하면 순간에 나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도 보셨겠지만 제가 우리 남쪽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이 남쪽 꾸리치바는 거의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 독일, 홀란드, 이태리아, 이태리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날 어떤 분이 그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이 자궁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죽는다고 그랬어요. 끝났다고 그래서 아 조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하라. 근데 그분이요 이 집회 소식을 듣고서 방사선 치료를 안 하고 왔어. 그래서 그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딱 서 있는데 아 제가 살짝 대고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뭔가 눌러야 낫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른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누르면 더 누를 수 있지. 난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누른다고 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고 지나갔더니 순간에 통증이 없어지면서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냥 피가 확 쏟아져 버렸어. 근데 내가 또 확인해 봤더니 진짜 피가 많이 나온 거야. 순간에 났어. 아멘. 할렐루야. 뭐 요번에 보셨지만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그 자매가 이 4년 동안을 이 여자들 이 가슴에 있는 암은요 진짜 심각합니다. 우울증이에요. 이게 4년 동안 아팠는데 10cm래 10cm. 아 그게 순간에 없어져서. 아멘. 오늘도 역사할 것입니다. 각종 질병이 떠나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자, 왜 우리가 병이 나야 되느냐 그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요. 가장 사형수를 아주 지독하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말이죠. 아 예수님은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기관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분명히 마리아 아들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고 이미 그 이름이 거기 다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겠어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을 알아야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할 것입니다. 10장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서운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해요. 어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이렇게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을 죽일 만한 그 법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니까 이 십자가에 죽일 만한 사형수에 해당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더니 계속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는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이 명절에 큰 명절에 한 사람을 너희가
그 제수 하나를 놓아달라 그러면 그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바라바였어요. 바라바는 독립투사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놓아달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도 그렇게 하면은 예수냐 빌라도냐 너희가 택하라. 이 빌라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갖다 놓고 서로 택하라고 얘기하는 거 거래를 한 거예요. 이건 나쁜 일인 것입니다. 그 그들이 그러면 예수 왜냐 신성 모독자는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에 바라바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그럼 너희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 저주는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그 저주는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들은 그런 말을 한 것은 빈말인 것입니다. 절대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놓아줌으로 빌라도가 그 예수를 십자에 못 박으러 놓아주니까는 가서 십자에 못 박으러 했으니까 십자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와 우리 질병과 세상 죄와 가난과 그 다음에 우리 질병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자기 죄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질병의 저주를 십자에다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십자에다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이제 죄와 질병과 가난과 율법에 대해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샀지만 우리 영은 죽어 있습니다. 이 죽은 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아담의 영,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죽은 영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세상 신이요 창조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왜 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신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오직 창조자는 영의 시스템에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세상 신이지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신들을 찾아가 보세요. 그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 외에는 다른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질병은 이제는 우리의 질병만 사망이 왔고 그로 저주를 말미암아 질병이 왔지만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병은 내 병이 아니고 불법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 불법을 쫓아내야만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 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병이 있으면 빨리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4장 30절 31절 자,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므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이라. 초대교회는 모이면 뭐를 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뭐가 낫게 하옵시고 손을 내므로 병을 낫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뭐가 일어나기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표적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은 병자가 많으면 병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전부 병원에 보내놓고
의사를 위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세상의 의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므로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고 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증거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을 안 고치면 예수님께서 아 내 괜히 채찍에 맞았네. 처음 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럴까요? 너를 왜 채찍에 맞고 너희가 풍산 사는 게 왜 병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명 전까지는 건강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치유의 장소인 것입니다. 20년, 10년 병들다가 가는 건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살다가 아침에 되니까 천국이야. 이게 바로 장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의 나라 위를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작년에도 한 분이 저희 태어나면서 이게 평발이었어요. 평발. 아 그래가지고 자 그럼 하면 저 집사님 신발을 벗으세요. 아 운동화를 벗는데 살짝 이러다가 순간에 이게 이렇게 탁 돼버렸어요. 그 뭐야 평발이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좀 제가 벗은 다음에 비디오 찍은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금방 나버린 거예요. 금방 나버린 거예요. 누가 더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아 이번에도요 발이 짧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다 그랬더니 아니 벌써 길어졌어. 비디오를 찍을 시간을 안 줍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면 여러분 병을 순간에 막 치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 이번에 놀라운 사건이 제가 저 이 뭡니까 시장에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 시장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길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치유사역을 하는데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때 조그만 의자를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시장 바닥에다가. 그런 이제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앉아 있으라고 저번 기도하고 확인하겠다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자 일어나시라고 스마트폰을 딱 한 다음에 자 어디가 아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아파도 잘 못 걷는데 다 나버렸어.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보냈어요. 기도 안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손을 안 대도 막 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은 무조건 머리 갖다 티밀라고 그래 계속 막. 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끝까지. 왜? 왜?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오늘날 얼마나 이 질병이 많습니까? 이 암 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녀봐도 전부 다 암으로 다 가고 있어요. 예, 암. 그다음에 또 무슨 병입니까? 또 당뇨병 수없이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일 지금 요새 문제가 뭐냐면 이 비만증이 정말 안 빠집니다. 저도 비만이면 기도하면 빠지질 않아?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쯤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비만도 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막 붓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만도 빠질 것입니다. 아 이번에 우리가 이 지방을 갔는데 에콰도르에서 오는 그 여자 목사인데 115kg 했어요. 이 하얀 의자를 여기 들어가잖아. 엉덩이가 커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을 이제 4시간을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조그만 차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 저 이 제자 선교사에게 차가 있어가지고 아, 뒤에 탔는데요. 휘발유 값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 첫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 좀 빠졌다는데 아, 내가 볼 때도 빠진 것 같잖아. 왜 쫄쫄이 바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침에 들으니까 얼굴이 싹 빠지는 거야. 이거 진짜 빠지는구나. 22kg가 빠진 거야. 오늘 이거 본 거예요. 이거 요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살을 빼야만이 교회를 점점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이 빠질 것입니다. 또 이제 새로운 사역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살찌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서 살찌기 원하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 이 근육이 막 순간순간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할렐루야. 키 크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키가 크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활하신 증거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군병들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봤지만은 그들이 장로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큰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을 훔쳐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0명 앞에 나타나고 모든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핍박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 요한이 성전의 권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 창조자만이 할 수가 있는 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부활을 증거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거, 그 부활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병자가 체험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 통일을 하는데 인간은 지금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도 변함없이 다시 오실 그 예수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 변질된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잘 안 일어난다고, 그 말대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성령을 막 부어주고 계세요. 자, 내일 오전에 오시고 내일 잡든지 막 성령 사역을 할 텐데 똑같은 성령을 받아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받기서 기름 부음을 받기서 하지만은 실상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앞에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생명이 때문에 생명의 반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사망의 세력,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말씀에는 특별히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세가. 자, 인간의 말에 물론 우리가 권세도 있습니다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갖다 굉장히 쓰러뜨리는 그런 나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갈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왜냐하면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권세가 있으면 뭐가 나가요? 귀신이 나가고, 권세가 없으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은사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나중에 하다 보면 주셔. 근데 은사 쪽으로 치우지 마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이 복음을 증가하다면 당연히 각자마다 주시는 것이지 그쪽으로 자꾸 찾지 마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그 위에 각자 또 고린도 교회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 이름을 믿음을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말해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 다 할 수가 있다. 믿는 자는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특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오늘 이번 집회에 다 능력을 받읍시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창조자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선생님, 오늘 처음 오신 분, 내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데 오늘 전도받고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처음 왔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그분 일어나시고,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시고, 자, 예, 자,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천사가 와서 이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고 가정의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